아, 저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니, 수업 들어가요. 수업. 10페이지에 들어가요. 수업. 수업. 동영상 찍으니까 10페이지에 들어가요. 10페이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빨리. 10페이지. 주택의 분류라는 게 있죠. 그죠?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주택의 분류.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달라요. 그죠? 건축법은 4개씩 나오고, 주택법은 3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상에는, 이 단독하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건축법에서는 4개, 4개로 나눠요. 근데 주택법은 3개,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헷갈리는데, 단독은 단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자, 제가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갑돌이가 신촌에 앞에 연세대 기숙사가 보여서 연세대를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가 뭐죠? 아파트. 연이 다세대 기숙사. 근데 주택법에서는 이게 빠져요. 공간과 기숙사. 그럼 주택법은 공간과 기숙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내가 어디 주택을 보러 갔는데 공기가 안 통해. 그다음 주택은 공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암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층수를 봤을 때 아파트만 5계층 이상이에요. 그럼 아파트는 면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아파트는 5계층 이상으로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죠? 아파트는 몇 계층 이상? 면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5계층 이상인데 다른 것들은 면적이 들어가요. 근데 또 디스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중은 330제곱미터 이하는 맞는데 바닥 면적입니다. 연면적이 아니에요. 무슨 면적이다? 바닥 면적으로 바뀌었고.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야매도 또 업그레이드 야매가 있는데 그냥 요거만 가져가세요. 330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죠? 단독이에요.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330 나오면 누구다? 자, 우리가 우리 330이 이제 나오면은 단독보다는 다중이죠. 다중. 다중이 330이죠. 330제곱미터 이하 나왔다. 그럼 이건 330만 나오면 다 누구다? 다중밖에 없어요. 자, 다른 거는 그냥입니까? 다 660입니까? 660이에요. 그죠?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330 나왔다. 그건 무조건 다중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660에서 얘는 초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3계층이죠? 3계층 이하고 얘는 몇 계층 이하예요? 4계층 이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330 나왔다? 그건 무조건 뭐고? 다중이고 초과 나왔다. 연립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외에는 이제 또 야매가 있어요. 그걸 암기하는 야매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 보세요. 자, 공동주택은 아, 뭐라고요? 연세대 기숙사. 자, 다중하고 다가구 중에서 다중만 330이고 다 660이죠? 그 다음에 다중과 다가구는 다 3계층 이하고 아파트만 몇 계층 이상이에요? 5계층 이상. 면적 안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다 4계층 이하인데 660을 초과하면 뭐고?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다. 다세대죠.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은 그냥 준주택이라는 것만 나왔지 그 외에는 안 나왔는데 준주택은 주택이에요? 주택 외에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주거시설이라고 공법시간에 배우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준주택의 종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모자라니까 다 준주택으로 몰려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시냐?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자, 따라서 준주택에 다 오기로 해. 다. 다 오기로. 오기로. 다시 한번 다 오기로. 자, 따라서 다. 다는 다중 생활 시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오. 오는 뭐예요? 오피스텔이죠. 찾기나 좀 잘 찾으세요.
자, 라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찾기도 못 찾습니까, 그죠? 자, 어디에 다 오기로 했다? 준주택에. 근데 제가 노는 또 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시도 노라고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노노. 자, 그러면 다가 뭐라고요? 다중생활시설, 오가 오피스텔, 기가 기숙사, 로는 노인복지주택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겠어? 어디로 다 오기로 했어? 준주택으로. 그죠? 아무튼 이거는 진짜 비싼 거예요, 그죠? 아무튼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알고 있지, 그죠? 그래서 어느 주택으로 다 오기로 했어. 그냥 다 오기로 했어. 다 오기로, 그죠? 하실 수 있겠어?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가지고 다 오기로, 다 오기로. 아 그만해, 다 오기로, 아시지? 저렇게 알았어.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아시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가 몇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얘는 350이에요, 300세대예요. 350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오냐?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300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300인. 봤어야 되는데. 300인이 몇만 불을 쳐무셔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몇 인이냐고? 300인이에요. 얘네들이 살고 있는 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몇 명이 살고 있어? 300인. 이렇게 300세대. 암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넘길게요. 넘기면 부동산의 특성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100% 시험지 나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자연적하고 인문적은 자연적이 선천적이죠. 그죠? 인문적은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자연적이 불변적이면 인문적이 가변적이죠. 그래서 자연적이 물리적이면 인문적이 인위적이다. 자연적이 경직적이면 인문적이 신축적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 위주로 가져가세요. 어떤 특성이 중요하다? 자연적. 자연적.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들어가볼게요. 이제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동성.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제가 부동성하고 개별성을 좀 나눠드렸어요. 부동성은 이거는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죠. 표현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아까 이제 동산과 부동산에 구별하겠죠. 자, 동산은 움직이죠. 부동산은 안 움직이죠. 자, 그러면 동산은 공시를 그냥 해요? 점유로 해요. 점유로 하고 공시 방법이 다르죠. 자,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등기로 합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권리를 이전시켜요.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냥이야 부동성 때문에 그래. 부동성 때문에 공시를 등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는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표현이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전국이 있으면 대전하고 세종이 똑같습니까? 세종시가 다릅니까? 달라요. 자, 그럼 볼펜이 모나일펜이 1,000원이라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럼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000원이라는 가격이 우리가 형성이 되는데 토지나 주택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만약에 여기가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 대전이 초과 수요가 나타났다면 볼펜은 트럭으로 옮겨서 수급 조절이 되니까 1,000원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움직일 수 없죠? 그럼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세종시도 그냥이에요. 동마다 달라요. 구마다 다르죠?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은, 자, 하나하나가 구체화시켜야 돼요? 지역화시켜야 돼요. 지역화시키고 국지화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 국지화, 세분화라는 말을 씁니다. 시장이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하나씩 부분 시장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전에 땅을 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죠, 그죠? 임장 활동을 하고 만약에 세종시에서 중개업하면 대전시가 하시면 중개업 하시게 되면 정보를 다시 캐야겠죠.
정부 활동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부동산이고,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얘예요.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입니다.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 제가 항상 자동차를 예를 들죠. 자동차가 모닝 자동차가 있고 벤츠가 대형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의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죠. 얘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토지 옆에 토지가 있으면 영향을 주죠.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관련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원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떨어져요? 값어치가 올라가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강남에서는 모닝이 비싼데 강북 가면 쌉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토지는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는 인접성하고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가장 유력한데. 근데 얘와 개별성이라는 말이 헷갈립니다. 개별성은 그냥요.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하고 좀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쓰고 대체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암만 강남역 사거리가 상업용도래도 건너편에 있는 토지와 여기가 같습니까? 물리적으로 다릅니까? 지형지세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대체는 할 수 없어요. 물리적인 대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물리적은 항상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용도는 그냥입니까? 비슷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업용지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해요.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통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더 비슷해요. 옆에 있는 사례가 더 비슷해요. 옆에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죠. 그럼 무슨 성 때문에 무슨 면의 대체를 더 가능하게 합니까? 용도적 대체를 더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용도면의 대체, 물리적 대체는 안 되죠. 자, 그럼 이거는 얘기해 보세요. 지역마다 다르게 됐어요? 물건마다 다르게 됐어요? 물건마다 다르죠. 그래서 물건마다 다르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자,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하나씩 구체화가 나와야 돼요. 국제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독점화가 돼 있죠. 그 개별 공급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점화. 자,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걸 배우셨죠. 자, 일물일가의 법칙은 들어보세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이 칠판 두 개는 동일한 물건이죠. 그럼 제가 동일한 시점에서 시장 가서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얘도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입니까? 동일한 물건에 하나의 가격입니까? 아니죠. 동일한 물건이 하나의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갈게요. 일물일가라는 거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다. 자, 따라서 동일 물건. 자, 이거는요. 그냥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니까. 그냥이야 동일한 물건이야.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 갔나? 그럼 내가 지금 이 시장 가고 칠판지게 파는 가게를 갔어. 어? 무슨 아시겠어요? 그냥이야 이 물건을 내놔. 내가 틀린 물건이야? 같은 물건이야? 같은 건 동일한 물건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일물. 동일한 물건. 똑같은 물건. 그럼 어떻게 해? 가격도 똑같겠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무슨 성 배우고 있어요? 토지가 다 똑같아요? 다르죠. 동일한 게 없잖아요. 그럼 일물일가 법칙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거죠. 그럼 얘와 얘가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자체는 아까 제가 요거는 외부효과 지역분석과도 연결이 되죠. 인접됐다. 그럼 갈게요. 자, 얘는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29번지가 있고 30번지가 있다. 자, 아파트가 있으면 옆 토지가 쓰레기 밀집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서로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협동적 이용. 그래서 서로 협동적 이용이 필요할 거고 얘도 모르는 사이에 얘를 침범하니까 경계 문제가 야기되겠죠. 경계 문제가 야기되겠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해요. 그럼 정부가 개발하면 옆에 땅값이 안 올라가요? 인접성 때문에 올라가요. 그럼 갑돌이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사유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유화되기 전에 그냥 해야 돼요? 정부는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해야죠. 그럼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논리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용도면 대체다.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부동성이라는 단어 있죠? 지리적 위치 부동성. 부동산과 동선을 그냥입니까? 구별 짓습니까? 그럼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지화라는 단어 있고 하위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임장활동, 정보활동, 외부효과라는 게 들어갔고 지역분석이 빠졌어요. 무슨 분석이 빠졌다? 지역분석을 좀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넣는 게 좋고. 그래, 만약에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왔으면 입지선정이 실패됐죠. 영향을 주겠고 위치마다 지대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개별성은 자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됐죠. 왜 그럴까요? 동일한 물건이 없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하나 가격이 매겨지지 않죠. 개별성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완전한 대치가 제약돼요. 물리적 대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비교하기가 쉬워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다 틀리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점화. 비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죠. 독점화. 개별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물 기타 계량물도 이 개별성에 또 적용돼요. 자, 인접성 갑니다. 인접지와의 협동적 영향을 내고 외부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2번 그냥입니까? 경계 문제가 야기됩니까? 지역분석이 필요나 되죠. 그 다음에 용도면의 대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칙이 보시면은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물리적은 똑같은데 부중성은 그냥이요. 양이 못 늘어나요. 영속성은요. 양을 줄지 못한다는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부중성서부터 볼게요. 자, 부중성은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물리적 양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들 수 없죠. 토지 만든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근데 칩판 중에는 그냥요. 생산할 수가 있어요. 생산비가 들어가죠. 그럼 천 원이 들어가면 1,500원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다? 생산비를 알면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토지는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비생산성이 되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토지를 얼마 주고 만들었어? 알아? 몰라. 장난해? 모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원가 법칙 정리 안 되는 거죠. 생산비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물리적 양의 토지의 제곱미터가 토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용도적은 가능하죠. 자, 용도가 다양해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 바다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 이 안에서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농지가 택지로 맡기면 용도가 전환돼서 공급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치가 오르니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어갑니다. 땅이 희소하죠?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건 뭐냐면 토지의 공급이 수요보다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보다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공급자 경쟁이겠어요? 수요자 경쟁이겠어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집가고라는 또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조방적이에요? 집약적? 집약적이죠. 학교는 항상 집약적이 나와야지 맞는 질문이거든요.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론지하니까 전부가 공익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야, 너 두 자루만 써. 그렇지 않잖아. 토지는 그냥이야. 부족해. 그럼 개인의 사유재산의 공적 개념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무슨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한다.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겠죠. 자, 들어볼게요. 자, 부중성 있어요? 비생산성, 면적이 유한합니다. 생산비 법칙이 안 되죠.
보증성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없다 하셔야 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거는 토지 이용을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물리적 양을 늘리는 건 절대 예외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땅값이 높아지니까 지대지가가 발생하겠죠. 자, 얘도 채용이 들어가요. 채용. 저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용도의 다양성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채용은 부중성에도 들어가요. 자, 부중성도 땅이 많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게 얘도 들어간다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용도의 다양성이 들어가죠. 아, 얘기해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안 헷갈려. 용도의 다양성이 채용인데 부중성에도 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이해 갔나? 그래서 우리가 앞쪽 파트에 부동산학은 안 나왔지만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죠. 연구 목적이죠. 그럼 토지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잘 이용해야 된다는 효율성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채용은 부중성에도 들어갑니다. 하고 토지의 소유 욕구라는 단어가 있나? 자, 거기에 독점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는 독점 소유 욕구가 생겨요. 소유 욕구. 자, 가볼게요. 자, 토지는 자연물은, 공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잖아요. 소유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독점이라는 얘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독점에 대한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독점 소유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연결돼서 이분이 빠뜨린 것 같은데, 개별성에 독점화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뭐냐면, 개별 독점을 시킨다는 건 공급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지금 토지 소유 욕구 소유에다가 독점이라는 걸 적으라 그랬죠. 그럼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독점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좀 틀리다는 건데 보통 독점을 뺀 것 같아요. 헷갈리실까봐, 그죠? 소유 욕구는 독점 소유 욕구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을 조방화 시켜요, 집약화 시켜요. 공급자 경쟁이에요, 수요자 경쟁이에요. 수요의 경쟁이죠. 토지 공급이 조절이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공공성이니까 아까 토지공 개념이라는 게 등장했죠. 그렇게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영속성은 투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속성. 자, 영속성은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소모된다, 소모되지 않는다. 지금 자연적 특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리적으로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왔다고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쪽이 들어가야 된다? 물리적. 자, 봐보세요. 이 칠판 쪽에나 자동차나 줄 때까지 갑니까? 언제나 없어집니까? 사라져요. 대답해봐요. 대답해봐요. 그게 바로 물리적 강가예요. 무슨 쪽 강가다? 근데 토지는 막 없어져요? 나 토지 사면 나 뒤지겠다? 내가 토지 사갖고 내가 아들한테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들이, 뭘 주는 거를 잘 가지잖아. 그럼 이건 소모된다 안 된다? 무슨 쪽으로 소모가 안 돼요? 아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건물도 그냥이에요. 내용연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내용연수가 있죠.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예 사무화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이해하나? 그럼 토지는 무슨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자,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됐다 그래도 토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능적인 감가는 가능하죠. 무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가능하고요. 또 어떤 감가도 가능하냐면 경제적 감가도 가능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자, 이게 다 감정평가에 나오는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아까 아파트에 공문이 들었으면 좋지만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거는 치유가 가능합니까?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그럼 무슨 쪽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경제적 감가가 됐다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을 빌려줄 수 있는 이용이익도 분리가 가능해서 우리가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빵은요 빌려줘요 못 빌려줘요? 빵을 빌려줘요? 빵은 소모되는데 파리바게트에서 5천원짜리 빵 사왔는데 자꾸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옆에서 빌려달라는 거야.
너 얼마 줄래? 1,000원 준다니까. 갔다 오니까 그냥 야, 다 쳐드셨어. 빌려준다는 건 나한테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야. 가자. 빵 어떻게 빌려줘? 장난해? 먹으면 없어지잖아. 조용히 좀 해봤자. 빌려준다는 거는 내가 빌려주고 갖고 오는 거야. 임대차 시장이거든. 그럼 자동차도 못 쳐먹잖아. 자동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잖아.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고. 맞나? 네.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가?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고. 분위기가 안 좋아. 빵은 못 빌려주잖아. 빵은 빌려준다는 얘기 못하잖아. 없어지니까. 맞지?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안 없어져.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토지가 제일 안 없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시장이 제일 발달됐다는 거야? 임대차 시장이 발달된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토지를 사놓게 되면은 그냥요 땅을 빌려줘요. 소득이득이라는 건 임대료죠. 그래서 지대를 받습니다. 나중에 그냥이야 양도차익도 있어. 자본이득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양도차익을 원해 임대료를 더 원해? 양도차익을 원하시면 투기꾼입니다. 그러면 그냥이야 둘 다 다 원해. 그래서 장기라는 거죠. 그렇죠?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토지가 오래 가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임대료도 받고 양도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도 그냥입니까? 매각을 미룰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영속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입니다. 자, 내가 땅을 샀는데 지금 주거지예요. 근데 이게 5년 있다 중심상업지로 바꾼대. 그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가 주택 짓는 것보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낫지. 그럼 그냥이야 미래를 내다봐. 오래 가니까 그런 거예요. 장기적 배려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지. 장기적 배려할 필요가 있나? 내가 잡아갖고 너 장래 꿈이 뭐니? 그럼 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인생도 그냥이야 수명이 오래 가.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성분들 그냥이야 관리를 잘해야 돼. 40세인데 막 60세로 보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가 오래 가니까 주택도 관리 잘해야 돼요. 관리 일을 크게 하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냥이야 장래를 예측해야 돼. 예측하고 미래의 수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칠판 중에는 생산만 돼요. 나중에 소모도 돼요. 그러면 재생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토지는 소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헷갈린 게 이거예요. 자, 얘는 재생산이에요? 생산비 법칙이에요? 이건 뭐냐면 토지가 만들어낼 수 없고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재생산하려면 그냥 해야 돼요. 소모가 돼야 돼요. 소모가 돼야 다시 생산, 다시 탄생하시잖아요. 그럼 요건 그냥이야 재라는 게 붙어. 그럼 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성이고? 영속성이고. 생산비 법칙은 부정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헷갈려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영속성은 보고 있어요?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는다, 부서지장, 불교성, 내구성. 무슨적 감각 안 돼요. 물리죠. 그럼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 되지 않죠? 자,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하면서 자본이득이 양도차익이에요. 근데 그냥요 운영이익, 임대료도 받아요. 임대시장도 발달돼 있죠. 단기예요, 장기적 배려예요.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는 거는 내가 1억 주고 토지 산 거와 BMW 산 건 10년 있다 가치는 누가 더 셀까? 토지가 더 세죠. 그죠? 토지는 오래 가고 가치 보존이 우수하니까 그런가요? 투자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문제 영속성을 찾으라는 게 나오는데 영속성은 뭐냐면 일단 따라서 장기, 장래 이런 거 나오면 영속성이에요. 오래 가니까 가치 보동용이나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얘는 소모라는 게 나옵니까? 왜? 얘는 소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또 감가가 적용이 배제된다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 찍으셔야 돼요. 그럼 프린트를 갖다 대보세요. 토지의 특성이 가장 강력한데 지금 5번에 보시면 영속성을 찾으라 그랬죠. 영속성만 골라내세요.
자, 1번. 자, 칠판 보세요. 집약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집약적은 어떤 성하고 연결되죠? 보증성이죠, 보증성. 보증성은 토지 부족하니까. 니은 번이 영속성인가요? 소모라는 게 나왔나요? 그럼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게 물리적 관계 안 되는 게 무슨 성? 영속성이고요. 자, 따라서 임장활동. 지역분석.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임장활동 지역분석은 무슨 성 때문에 그랬어요? 부동성 때문에 그랬고. 리을의 집약적은 부정성이죠. 자, 장기적 배로 나왔나요? 가치 보증료 나왔나요? 이게 영속성이 되죠. 장기 투자 자본이 소득이도 영속성이죠. 국지화는 부동성이 되겠죠. 사용 소유가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 발때 영속성이 되겠고요. 지으세 환경 조건의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죠. 외부 환경이. 다음에 외부 효과. 자, 칠판 보세요. 자, 아까 모닝이나 자동차는 움직이죠. 그러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또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그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뭐다? 인접성하고 부동성이라는 거죠. 영속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영속성과 관련된 거는 몇 개가 되겠어요? 니은하고 미음, 비읍, 이응이 되겠죠. 그러면 네 개가 되니까 3번이 정답일까요?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13페이지 가시면은, 13페이지 가시면, 인문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인문적은 자연적보다는 좀 덜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인문적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갈게요. 인문적 특성 찾으셨습니까? 용도의 다양성에다 베풀쳐보세요. 이게 가장 유력해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다양해요. 용도적 공급이 가능했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가 상업용지면 상가져야 되죠. 그러면 무슨 이용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이용. 그래서 변한다, 다용도, 상호의존성. 최이용에 대한 게 가장 유력해요.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지론이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내가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거든요. 그럼 용도를 정하니까 이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안 나옵니다. 다음에 가격 다원설. 아, 이거는 가치의 다원설이 맞아요. 다음에 가치의 다원설. 그래서 가격 다원설보다는 가치의 다원설을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바꾸셨어요? 자, 가치가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떤 거로 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 가치로 볼지, 시장 가치로 볼지, 보상 가치로 볼지 모르잖아요. 이해하나요?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여러 가지로 다른 건데 이것도 요즘 끊겼습니다.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죠. 농지와 택지로 바뀌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를 병합한다, 분할한다는 것도 자, 토지가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럼 이것도 인문적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번만 체크하세요. 1번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건 병합을 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가져갑니까? 지원해주니까 더 채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다른 것들은 그냥 합필하게 되면, 여러 피지를 합필하게 되면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규모 경제 발생해서 프로테이지 현상이고, 한정 가격이라는 건 그냥 들어보세요. 나오니까 함께. 만약에 토지가 얘가 갑돌이가 1억인데 을돌이도 1억이다. 그럼 합치면 값어치가 올라간대요. 그죠? 그럼 이제 한정 가격. 다른 토지에서 얘네 토지로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건데, 그냥 1번만 가져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나? 그것만 가져가시고 넘기시면은 위치가 변할 수도 있죠.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죠. 자, 이따 보겠지만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외부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의 오리선다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내용만 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회적은 인간 관련돼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자, 똥을 쳐보세요. 그다음에 인간. 인간이 인구죠. 또 가족이 구성되죠. 가구고, 또 인간은 공공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또 사회니까 사회복지가 되고, 관행이라든지 건축양식. 근데 경제적은, 자, 4번에 가시면 세금 부담 상태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세의 전가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조세의 전가가 정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행정에 보시면은 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도 얘도 세금이고 얘도 세금이에요. 세제는 조세 제도가 바뀌어요. 그냥이야 제도가 바뀌어. 그럼 행정적인 게 바뀐 거죠. 이해갔나? 그래서 세부담의 상태는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활동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래요? 그 만약에 임대인한테 정부가 세금을 때렸어요. 가만히 있어요.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요. 정부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정부가 한 게 아니죠. 지네들끼리 부담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잘 나오는데 교통체계의 상태는 전철이 뚫렸어요. 여기에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인구가 사회적이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죠. 그래서 교통체계라는 자체가 경제적이라는 자체가 예전에 많이 떴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행정적은 따로 제도, 정책, 통제. 통제라는 단어가 있죠. 통제. 아니 거기 동그라미 쳐. 정책, 통제 있잖아. 세제 있지 세제. 조세제도. 그 다음에 계획, 규제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다 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이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지선다로 예전에는 많이 떴는데 요즘 좀 뜸합니다. 뜸해서 예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감정평가 학교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정도는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감정평가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네. 좀 쉬세요.